사무엘기 하권의 시작입니다. 지난 상권 이야기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하권 이야기의 초점은 단 한 사람, 임금이 된 다윗입니다.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긴 하지만 다윗은 사상 최초로 지파를 통합한 통일왕국의 임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과 빼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근동지방의 실력자로 급부상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울 임금이 죽은 이후부터 다윗이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무엘 상관 이야기가 끝이 났었죠. 당시 필리스티아는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 위해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펙 땅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곧바로 산악지대를 넘지 않고 오히려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해안가 다른 부족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과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서 사울을 고립시키려는 두 가지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한편 이들의 계획을 간파한 사울은 그들보다 먼저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평야지대는 필리스티아군이 자랑하는 병거부대가 이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 재무덤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곳에서 압도적인 강적과 전면전을 벌이는 무모한 도박을 벌인 결과로 이스라엘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처 길보아 산까지 쫓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결국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난리통에도 가장 병약했던 왕자 이스보셋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사울의 양대 장수였던 아브네르는 요르단강 동쪽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망명정부를 구성한 뒤에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새로운 임금으로 옹립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왕위 세습이었지만 이는 사울 왕조의 핵심 지지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대중들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백성들은 이스보셋이 카리스마는커녕 약골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히려 다윗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하죠. 이처럼 제대로 된 왕위 승계를 이루지 못하며 어수선했던 사울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다윗은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임금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은 필리스티아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다 임금이 된 것은 당연히 필리스티아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겠죠. 당시 필리스티아 역시 자신들의 영역을 분할해서 각 지역의 봉신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다 사람들도 다윗이 자신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같은 지파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필리스티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유다 지파는 필요에 따라 자주 연합했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여 왔는데요. 다윗이 자신들의 임금이 된 이후부터는 아예 실질적인 별개 국가처럼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사울의 아들이 스스로 통치권을 주장하는 주로 북쪽 지파들의 연합국인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다윗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 이렇게 두 나라로 이루어진 이원 왕정 체제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럼 서로 경쟁 관계였던 이 두 가문의 사이는 실제로 어땠을까요?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이 재위했던 약 2년 동안 이들은 서로 간의 경쟁심으로 몇 번의 충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면전을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의 생전에도 그랬듯이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대세였던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널리 부르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민족 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야베스 길랏 사람들과도 교섭했고 심지어 아람족 국가인 그 수르의 공주와도 정략 결혼을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이스보셋과 아브네르 사이에 알력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네르 장군은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이 실권을 잡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죽은 사울의 후궁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스보셋은 이에 격렬한 항의를 합니다. 사실 아브네르는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 임금을 내세워 자신이 뒤에서 섭정하려는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아예 다윗에게로 돌아섭니다. 한편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자신의 마지막 위협이었던 아브네르가 자신의 편으로 돌아섬으로써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군사적인 힘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네르를 받아들이는 단 한 가지 요구 조건으로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카를 돌려달라고만 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사울 가문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칼과의 재결합을 통해서 사울 가문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력과 정통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도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때마침 전장에서 돌아온 다윗의 장수 요압은 다윗이 아브네르와 호의적인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어떻게 경쟁자를 살려둘 수 있냐며 격분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동생이 그 아브네르의 손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요압 장군은 다윗 몰래 아브네르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윗은 아브네르의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오히려 자신의 군사들에게 아브네르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한편 이스보셋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경쟁자이자 지지자였던 아브네르마저 떠나버려 이제 완전히 홀로 남은 이스보셋은 결국 자신의 참모였던 두 명의 부하에게 살해됩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다윗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미 한 차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 역시 즉결 처분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바로 자신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배후라는 혐의를 받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처신했을까요? 지파들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 다윗이 그토록 가진 노력을 한 이유는 바로 왕국 통일, 즉 이 땅에 하느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천심과 민심을 모두 얻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다윗이 평생토록 기다려온 하느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북쪽 지방 10개 지파들마저 자진해서 다윗을 찾아가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모든 혼란을 평정하고 30살의 나이에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국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당시 다윗의 왕국은 유다와 기존의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사무엘기와 열왕기 곳곳에서 다윗의 왕국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굳이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또한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총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단 한 번의 임금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품성과 자질을 형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국을 통합한 다윗이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은 당시 여부스족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구조적으로 외부의 침입이 어려운 산악지형의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온산성이라고도 불리는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을 다윗이 그것도 자신의 사병들을 동원해서 처음으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성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일찌감치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미리 점찍어 놓은 듯한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필리스티아는 다윗을 두고 자신들을 섬기는 충직한 봉신으로만 여겼었는데 그런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필리스티아로부터의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였겠죠. 당연히 필리스티아는 다윗을 응징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감행할 텐데 그 막강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최적지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예루살렘 산성에 머무르며 자신을 처단하기 위해 쳐들어온 필리스티아 군을 물리쳐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간 머물렀던 헤브론은 남쪽 유다 땅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북쪽 어딘가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유다 지파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좀 더 위쪽에 위치하면서도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땅이 필요했는데 예루살렘은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숙적이었던 필리스티아마저 물리쳐냄으로써 외부 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다윗은 이제 내부 세력들의 결속을 다지며 자신의 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계약의 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했던 과거의 행동에 비하면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울은 임금이 된 이후로도 계약의 궤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심지어 사제들마저 다윗의 도주를 도왔다는 이유로 모두 살해해버렸지만 다윗은 당시 키르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계약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자신이야말로 과거의 모든 전통과 질서의 수호자임을 온 백성들에게 각인시켰고 흩어져 있던 각 지파들의 민심을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주목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계약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약의 궤를 건드렸고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소식에 놀란 다윗은 즉시 계약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석 달 동안 중단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거룩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레위기에서 성막 안의 불을 함부로 다루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분의 거룩함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계약의 궤는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더더구나 직접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의 궤를 옮길 때는 특정 집안 레위인들이 직접 옮겼어야 했는데요. 당시에는 마치 짐짝처럼 소가 끄는 달구지로 계약의 궤를 옮기던 상황이었죠. 상황이 진정된 다음 다시 계약의 궤를 옮기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법도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다윗이 직접 보여줍니다. 다윗은 계약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 미칼이 다윗에게 빈정거릴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다윗은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한없이 비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겸손함을 보인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이제 모든 굴곡을 지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판관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기입니다. 그 사무엘기 신학의 정점을 이루는 대목이 바로 사무엘기 하권 7장 다윗의 계약이죠. 임금이 된 다윗은 나탄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 드디어 하느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윗 인생의 정점이 될 그 계약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무엘기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정복이었음을 확인했었죠. 사실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가나안 일대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다윗이 급부상하면서부터 그동안 필리스티아의 봉신이나 동맹국이었던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윗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기의 주제였던 가나안 정복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시대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제 단순히 지파들 간의 동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기 신학의 핵심인 다윗의 계약이 나오는 7장의 첫 구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자, 아브라함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날이 있었던가요? 그동안 반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었고 늘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거나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며 살아왔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젓한 자신들의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아가며 주변 민족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이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신 계약의 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에 불과한 자신은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전에 사는데 정작 하느님이 머무시는 계약의 궤는 아직도 먼지가 날리는 야외 천막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탄이란 예언자를 불러 하느님의 뜻을 묻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전의 건축은 왕의 임무였을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도 했는데요. 신전을 건축함으로써 신성과 결합된 왕권 역시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다음에 성전까지 지어 바치려고 한 데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탄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뜻은 다윗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성전을 지어 바치려던 다윗의 계획을 하느님께서 사실상 거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역대기의 설명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을 지어 바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바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전 속에 신이 머문다는 관념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신관이었기 때문에 만약 고정된 성전을 지으면 야훼 하느님 신앙이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탈출기 이후부터 늘 성막 안에 머물며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고 단 한 번도 당신이 머무실 고정된 거처를 지어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성전을 짓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특하면서도 우매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것을 물리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실 계약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이 하느님께 집을 지어드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셔야 할 상황이란 거죠. 이 집은 가까이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물리적인 성전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이 집은 하느님이 세워주실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뜻하며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머무실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탄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이 다윗의 계약은 일종의 왕조 신학인 셈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남북 분열 이후에도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 대대로 이어졌고 결국 후대인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원의를 거절당한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관념에 비춰보면 다윗은 분명 신전을 지어 바치지 않은 경건치 못한 임금이라는 역사적인 오명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켰는지도 모를 나탄을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하느님께 지어 바쳤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최고의 능력치를 가졌을 때 오히려 하느님은 그를 당신 앞에 주저앉히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임금은 바로 하느님이심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탄의 예언 혹은 다윗의 계약이라 불리는 이 대목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무엘기 전체적으로도 정점을 이룹니다. 전성기에 도달한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 군사적인 움직임으로도 표현됩니다. 늘 침략을 당해왔고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역사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선제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을 평정했고 심지어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상황에서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절정에 달한 다윗의 인생은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이런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다윗의 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모습인데요. 하루는 다윗이 요나탄과의 지난 우정을 기억하여 사울 집안의 시종이었던 치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죠. 당시 사울 집안의 생존자 가운데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탄의 아들이었던 므피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바는 다윗에게 므피보셋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사실 므피보셋의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과거 필리스티아에 쫓기던 피난길에서 유모가 실수로 다섯 살난 그를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치바의 의도는 그 사울의 손자라고 하나 있는 자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까지 알 필요 없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시종들에게서조차 무시받던 숨어있던 므피보셋을 찾아내서 마치 자신의 집안 왕자처럼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치바를 포함한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므피보셋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게 했고 심지어 다윗 자신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므피보셋과는 달리 다윗의 이런 자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암몬족입니다. 암몬족은 지난번에 야베스길라스를 점령했다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격퇴당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에 암몬족 임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선왕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암몬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저의를 의심한 암몬족은 오히려 사절단을 붙잡아 당시로서는 극도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자행했습니다. 사절단의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것이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엇보다 심한 모욕을 당한 자신의 신하들을 먼저 염려하여 수염이 다시 자라날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도시 예리코는 인적이 뜸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최선의 장소였던 것이죠. 한편 암몬족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람족 연합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윗의 보복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 장군이 지휘하는 정예 부대를 보내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했는데요. 때마침 암몬을 돕기 위해 출발한 아람족 연합부대가 도착했고 암몬을 둘러싼 요압군의 후방에 진을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거꾸로 포위를 당한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요압 장군은 침착하게 부대를 반으로 나눠 한쪽은 자신이 맡아 후방에 있는 아람 연합군을 치고 나머지 한쪽은 동생 아비사이에게 맡겨 암몬족의 성읍을 계속 공격하게 합니다. 만약 전투에서 먼저 밀리는 쪽이 있으면 그때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서 말이죠. 그렇게 앞뒤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먼저 꼬리를 내린 쪽은 아람 연합군이었습니다. 맹렬한 요압 부대의 기세에 밀린 아람족들이 도망을 치자 암몬족의 군대 역시 전의를 상실하여 자신들의 성읍 안으로 그만 달아났습니다. 이에 요압 장군도 공격을 멈추고 부대를 철수시켰는데요.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로도 지리멸렬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도망친 아람족 연합국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던 초바의 왕 하다데제르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다시 한번 다윗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마저 승리한 요압은 이 기회에 아예 암몬의 수도 라빠를 완전히 점령했고 그곳의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의 토목공사에 동원합니다. 또한 암몬 임금의 왕관은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암몬 임금을 살려두는 대신 다윗의 봉신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윗의 왕국은 가히 제국이라 불릴 만한 규모로 성장합니다. 당시 다윗 왕국의 영토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규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히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제국이 전성기 때 차지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체 영토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 임금은 비록 잠시였지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보일 만큼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에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은 이제 완벽하게 왕권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이제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역설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을 때 충격도 가장 크기 때문이죠. 비록 잠시였지만 고대 근동지방 일대에 제국을 형성한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결점이라고는 없어 보였던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윗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던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다윗이 선의로 보낸 사절단을 암몬족이 첩자로 의심하면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싸움이 길게 지속되는 동안 다윗은 두 가지 중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간음과 살인입니다. 끝없이 올라가던 다윗이 추락하는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우기가 끝나고 추수를 하는 건기가 오면 전쟁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윗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다윗은 안전한 요새 안에만 머물러 있고 자신을 대신할 그 누군가를 내보냅니다. 유난히 이 대목에서 누군가를 보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보면 유혹이란 것은 처음부터 극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실현되는 상황이니 어쩌면 다윗은 이제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이 은연중에 생겨났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모두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던 중에도 다윗은 평온하게 산성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멀리 민가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 다윗의 궁전은 예루살렘 곳곳이 훤히 내다보이는 시온산 언덕에 위치했는데요. 왕궁의 옥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추락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흑심이 생긴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게 했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당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도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다윗은 급히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집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다윗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사실을 덮으려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이 베푸는 온갖 향응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인 군인으로서의 도리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예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홀로 남겨두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숨은 죄도 보시는 주님께서 당연히 이것을 그냥 넘길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당신의 대리자였던 임금이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추궁하셨는데요. 이에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어떤 대꾸도 변명도 없는 깔끔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편 51편을 보면 당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대중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다계 캐나다인인 레너드 코헨의 할렐루야입니다. 원래 알렐루야는 미사 전례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부르는 기쁨의 찬양이지만 이 노래는 타락한 영웅 다윗이 부르는 비탄의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그가 직접적으로 받는 벌은 면해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대신 세 가지 보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는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다윗의 아내들이 똑같은 능욕을 당할 것이다. 셋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보속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단락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밧세바는 성경에서 비로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밧세바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더 낳는데요.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후계자가 될 솔로몬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윗이 치르게 될 나머지 보속은 복잡했던 다윗의 족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윗에게는 헤브론 땅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죠. 모두 6명인데요. 여기에는 첫째 아들인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모두 13명인데요. 이 가운데는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실 부인들이 낳은 이 19명을 제외하고도 소실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 당연히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차기 임금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리더의 자질 가운데 카리스마를 중시하는 전통이 아직 남아있었고 특히 왕위를 세습하는 시스템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왕궁에서는 자식들 간의 극심한 경쟁과 암투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죠. 하지만 관대했던 다윗은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그랬기 때문에 당시 왕궁에서 벌어지던 특히 자식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람족인 그수르의 공주 마아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압살롬 외에도 타마르라는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다른 오빠이자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누이 타마르를 흠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타마르는 처녀였고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논은 더더욱 애만 태우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타마르를 향한 암논의 이런 욕망을 눈치챈 사촌 여호나답이 타마르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암논에게 기뜸해줍니다. 여호나답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당시 왕좌 서열 1위였던 암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천륜도 저버렸던 당시 다윗 가문의 어두웠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암논은 사촌 여호나답이 알려준 대로 거짓으로 아픈 척 행세하며 타마르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 강제로 타마르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런 다음 곧바로 타마르를 차갑게 버리는데요. 이것은 타마르를 향한 암논의 마음은 그나마 사랑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이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하지만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은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도 그저 화만 냈을 뿐 장자 암논에게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타마르와 친오빠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아마도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자 결국 압살롬은 암논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계획합니다. 양털 깎는 축제를 기회로 삼아서 왕궁의 모든 왕자들을 자신의 목초지로 초대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겠죠. 흥이 한껏 달아오른 잔치상에서 드디어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은 지금껏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논의 살해를 지시했고 자신은 곧바로 외가인 그수르 왕국으로 도망갑니다. 자식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다윗은 특히 자신의 맏이었던 암논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뒤로부터는 오히려 도망친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기 시작하지요. 오죽하면 이를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중간에 개입해서 3년째 망명 중이던 압살롬을 설득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을까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 후로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은 것도 받지 못한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하소연으로 아버지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자 간의 화해와 용서라기보다는 마치 전쟁의 승리자와 패배자 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화해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봉합된 것이었고 그래서 여전히 서로 간의 앙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암논은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서도 자신에게는 모질게 대하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압살롬은 무려 4년에 걸쳐 거사를 준비하는데요. 우선 곳곳에서 커져가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파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모든 권력이 왕궁으로 집중되는 데 대한 각 지역의 불만들이 있었고요. 형제지간처럼 서로 평등했던 과거에 비해 왕족과 귀족들이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적인 지위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왕궁 내의 세력들, 다시 말해 왕자들이나 신하들 간의 권력 암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이런 불평들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들의 환심을 샀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둡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임금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 때문에 당시 헤브론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겠죠.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스로 임금이 된 압살롬은 미리 준비된 병력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특히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아히토펠마저 주군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황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늘로 빛이 솟던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고꾸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기며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임금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는 다윗은 또 한 번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망명 생활이었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다윗은 이제 임금이고 더 나이가 들었으며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눈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편 압살롬 입장에서는 백전노장인 아버지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인데요. 그가 반란을 준비했던 4년이란 시간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사 당일에는 다윗의 핵심 참모 200명을 헤브론으로 초대해서 모두 한 곳에 모아두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써 다윗은 완벽히 고립되었고 국정은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압살롬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다윗의 책략가 아히토펠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아히토펠은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 30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암의 아버지였으며 특히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아히토펠마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이미 압살롬에게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뜻했고 다윗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윗이 실권하자마자 그동안 숨어있던 인간들의 다양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제 막 다윗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는가 하면 한평생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다윗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눈물로 다윗을 떠나보낼 때 그들 가운데에는 두 명의 대사제 차독과 에브야타르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에브야타르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한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베냐민 지파 땅 노브로 피신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사제단과 주민들을 몰살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을 숨겨주었던 대사제가 아히멜렉이었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다윗에게 피신했던 이가 바로 살해된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세웠을 때 그를 별도의 대사제로 세워주었던 것이죠. 그럼 다윗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대사제 차독은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던 대사제 가문이 아니라 또 다른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독 가문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 가장 주목받는 가설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키체덱 사제직의 세습자로서 여부스인들의 성소의 사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원주민인 여부스족들과 화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차독을 대사제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사제 가문과 자연스럽게 경쟁관계가 되었겠죠.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임금으로 즉위하면서부터는 솔로몬을 열렬히 지지했던 대사제 차독이 유배 시기까지 쭉 대사제 직분을 독점하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울의 손자 므피보셋을 섬기던 종 치바도 있었습니다. 치바는 망명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서 식량들을 잔뜩 제공하는 호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므피보셋이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윗이 그의 행방을 물었고 이에 치바가 대답하길 므피보셋은 이 난리를 틈타서 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보고를 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의 극진한 은혜를 입었던 므피보셋은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망명 소식을 듣고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치바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므피보셋이 사라지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바는 다리를 다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므피보셋의 약점을 악용해서 그를 홀로 남겨두고 몰래 다윗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 보고를 통해 므피보셋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치바의 공작으로 아마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다윗은 므피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 치바에게 넘겨준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은 평소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사이가 흥분하여 시므이를 죽이려 하자 오히려 다윗이 나서서 그를 말립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자식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저 사울 일가 사람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후림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칼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다시 자신에게 데려왔었죠. 당시 미칼은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미칼이 물론 한때 다윗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제는 새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다윗이 나타나서 강제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미칼과 새 남편이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바후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남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압살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떠난 무주공산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가장 먼저 궁궐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을 모두 강제로 범합니다. 그것도 온 백성이 보란 듯이 왕궁의 옥상에서 말이죠. 다윗이 몰락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들 또한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 왕권과 궁궐, 재산과 심지어 아내로 여겨지던 후궁들까지 이젠 모조리 자신의 차지가 되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만행을 기획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토펠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는 이런 일을 압살롬에게 행하도록 한 걸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히토펠의 손녀였던 밧세바와 손녀 사위 우리아가 겪은 일에 대한 복수였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효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아히토펠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내건 상황인데 만약 나중에 그 둘이서 화해라도 하게 된다면 아히토펠 자신은 물론이고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함으로써 일면 쿠데타를 성공시킨 듯이 보였지만 노련한 다윗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책사였던 후사이를 보내 마치 압살롬의 편에 서는 척하며 실제로는 반란 세력들이 그릇된 판단을 내리도록 중간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궁궐 내부에서는 두 명의 책사들 사이에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선 아히토펠은 아예 자신이 직접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 12,000명의 군사들을 압살롬에게 요청합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왠지 압살롬은 이런 아히토펠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후사이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자며 한껏 여유를 부리는데요. 기회를 노리던 후사이에게는 이 빈틈은 천금 같은 기회였고 그래서 아히토펠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습의 명수였던 다윗에게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곳곳에 설치된 함정에 걸려 필피할 것이라고 역설한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지파들에게서 군사들을 소집한 뒤에 신중하고 확실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후사의 책략이었는데요. 이 두 전략가가 내놓은 상반된 의견들 사이에서 압살롬은 후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무엘기는 이를 두고 하느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압살롬을 벌하시려는 뜻이었다고 설명하죠. 아히토펠의 슬픈 예감대로 후사이의 교란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전 지파들에게서 군사를 모으는 동안 도망칠 시간을 벌게 된 다윗은 가까스로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향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른 봉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다윗이 암몬족의 수도 라빠 인근에 있는 마하나임에 다다르자 그동안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속속들이 나타나 다윗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아히토펠은 다윗을 완전히 끝장내려던 자신의 계획이 관철되지 않자 이에 절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윗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렇다면 곧 자신에게 닥쳐올 어두운 미래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그는 예감한 것이죠. 압살롬이 군대를 출정시켜 요르단강 건너편 길랏 땅에 진을 쳤을 때는 이미 다윗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은 뒤였습니다. 매섭게 역공하는 요압 장군의 기세에 눌려 압살롬의 반란군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다윗과 압살롬의 운명이 갈립니다. 압살롬은 말을 타고 도망치는 길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던 요압 장군이 던진 창에 나무에 매달린 그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압살롬이 자랑하는 외모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 왕국을 쟁취하려 했던 압살롬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실 리가 없었던 것이죠. 요압의 군사들은 이미 죽은 압살롬을 숲속 구덩이에 던져넣고 또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덤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처형된 사람을 하루 이상 나무에 매달아두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 주변의 땅도 부정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었겠지만 다른 한편 이렇게 돌무덤을 쌓은 것은 지난 여호수아기에서 나왔던 아칸의 범죄에서처럼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반역하던 이들에게 내려졌던 처벌의 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작 전쟁의 승패보다는 아들의 생사 여부가 더 궁금했나 봅니다. 이는 분명 왕국을 통솔하는 임금으로서는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이었지만 아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으니 사실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모두가 다윗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본인은 이래나 저래나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속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이성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압살롬의 아버지가 아닌 하느님의 지상왕국의 임금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왕국을 뿌리째 뒤흔들었던 압살롬의 반란이 이렇게 끝이 나나 싶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미쳐 돌아오기도 전에 새로운 반란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사울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의 본질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재 통일 체제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다시 북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다윗은 노년에 가까웠지만 치밀하게 준비했던 압살롬의 반란도 제압할 정도로 건재했기 때문에 세바의 반란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수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생겨난 민심의 균열은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히 터지게 될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